누가 똥 먹으래? 어? 엄마가 잠깐! 탄무판 사이에. 응? 뭘 이렇게 빨리 쳐다봐. 어? 아, 열받아. 진짜 똥 먹었어요, 지금 또. 잠깐 나와서 차로 걸어가는 사이에 지금 차끈이 차에 있어. 아니, 쪼끈이 차에 있어갖고 잠깐 이렇게 옆 데리고 왔는데. 아, 정말. 진짜. 아, 똥 먹었어, 지금. 아, 스트레스 받아, 이거 지금. 아, 몇 개나 먹었어, 지금 보니까. 스트레스 받네. 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날씨가 미세먼지가 며칠 전보다 나은 것 같아요. 어제도 그쵸? 오늘 하루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나비야, 또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동역자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동생들, 그리고 이것을 보시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실 분들. 저는 오늘 아침에 또 하루 아침에 집안일 해놓고 지금 나비아로 출근하고 있는 중이에요. 또 내일은 그래서 오늘 하루는 밤새도록 긴장해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말씀 말고는 진짜 못 치게 하겠다 생각에 압박감에 여러 가지를 지금 계속 시도해보고 있는데 제 방식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 방식이라고 해봐야 저의 사역의 어떤 스타일, 노하우, 사실 그게 제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네요. 막상 주제 넘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뭐 하나 말 것도 없는데 제가 그런 자리에 선다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런데 하나 꼭 해야겠다? 할 수 있다? 아니면 나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면, 저는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해봤잖아요. 시행착오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결과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열매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주위 사람들은 그것이 어마어마한 열매라고 말을 하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뭐 숫자나 크기에 어떤 양적인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뭐 그다지 만족스럽진 않을 텐데, 그런데 적어도 그런 현장 가운데 지금 제가 놓여있고, 이제는 그 조직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청소년 사역하는데 제가 오로지 제 어떤 모든 삶의 영역들을 다 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 선생님들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 자체가 어떤 제가 제 삶으로 말하는 응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상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어떤 위로, 가슴과 가슴이 맞닿은 어떤 그런 응원들, 그런 것들 좀 해주고 싶어요. 눈물 날라 그러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2018년도, 2017년도 나비아를 시작해서 연말에 지금 이제 달수로는 15달? 16달? 16개월?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한 5개월 되어가고 있는데, 저의 믿음에 확신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의 가녀리고 바스라지기 쉬운 믿음 안에 하나님이 정말 올곧은 믿음을 저에게 지금 부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쉽게 말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고난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런데 여러 가지 고난이라 표현하기도 부끄러운 여러 가지 상황들의 어떤 얽힘, 이런 것들 안에서 제가 버텨내고
귀를 닫을 수 있는 훈련을 주시고, 귀뿐만 아니라 저의 혈기, 어떤 저런 제가 막 다 내뿜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래서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후배들과 또 제 동역자들과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못난 제가, 저의 또 왜곡된 자아들이 바로 조금은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뭐 저 대단한 거 보여줄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우리 동역자들에게 보여줄 거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서로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뭐 서로 도전이 되는 사이 뭐 이런 거예요. 아, 오늘 하루도 어마어마한 스케줄, 어제도 어마어마한 스케줄이었거든요. 정말 백수가 과로로 쓰러집니다. 어제도 한 이야기지만 백수가 과로로 쓰러지고요. 백수가 가장 돈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백수가 가장 맛있는 거 많이 먹고요. 백수가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저죠. 오늘도 그럴 예정이고요. 남편 얼굴 안 본 지가 지금 4일째. 아까 밤에 다른 일을 하니까 더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 아들도 제가 잠깐 들어왔을 때 엄마한테 방송 잘하고 와서 고생하셨단 이야기. 그런 이야기 좀. 어제 그 힘들었던 그 모든 힘들어. 지금까지 힘들었던 뭐, 아니면 그날 저한테 주시는 은혜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었거든요. 딱 들어왔는데 아들이 자기 막 학원에서 들어왔다고 그러고, 제가 이제 옷 벗고 쉬려고 이제 옷 벗고 있는데 아들이 엄마 자기 피곤해서 오늘 자겠다고 하면서, 저도 제가 엄마 오늘 방송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그 자리에 갈 수도 없었고,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어젯밤에 잠을 이루었고요.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그렇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쪼꼬가 똥을 먹어서 아침에 그 순간 열받았네요. 양치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아, 진짜 이거 괜찮은 힐링 방법인 것 같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내어놓고, 요즘은, 그리고 또 전 이런 이야기를 제 가장 사랑하는 동생 우리 은선이나 주영이나 미숙이한테 털어놓고, 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다은이나 우리 희영이나 우리 훈이나 제 아들이나 또 우리 준혁이나 수혁이나 또 제가 또 사랑하는 우리 정은이 이런 애들한테, 그리고 요즘은 새로 나온 우리 범수와 지수, 우리 애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저희가 교회 공동체로 아이들을 막 모으진 않거든요. 저희들이 원래 첫 번째 목적은 아이들에게 쉼을 주는 거였는데, 그리고 각 교회에서 믿음을 단단하게끔 저희가 서포팅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애들을 저희 쪽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렇게 오는 애들은 나비아 청소년 카페를 운영을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애들 한해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애들은 교회 오고 싶다면 받아주지만, 기존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우연히 나비아를 알게 돼서 왔는데 여기가 너무 좋아, 예를 들면 전도사님 너무 재밌고 교회를 옮기겠다, 절대 안 받아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아이가 평일 동안에 관리되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평안들, 그리고 하나님께 받고 싶었던, 교제 안에서 얻고 싶었던 기쁨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채워주고, 또 그 아이들이 평일은 교회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평안이 쉴 수 있는 곳을 제공해서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사람들 안에서 그 기쁨의 교제를 더욱더 강화시켜주고 더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지, 다른 교회의 아이들을 몇몇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신앙적인 나쁜 생각을 가지고 막 말을 함부로 해야 되는데 상관없어요. 뭐 그 사람들의 수준이라서, 그 사람들의 지적, 영적, 신앙적 수준이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건 그들의 몫이고, 그건 그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지금 꽃동산 교회 다니는 친구, 빛가온 교회 다니는 친구, 그리고 상계동에 교회는 까먹었다, 친구들이 와서 평일에, 그 아이들은 학원을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와서 기타 치고 카운 치고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저희가 또 봉사 시간이 나가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는 기간 등록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그 시간에 자기도 봉사를 가고 싶다고 하면 쪽방촌과 희망촌에 같이 가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은 일석삼조인 거죠. 좋은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쉴 수 있다, 밥도 먹을 수 있다, 세 번째 봉사 시간도 채운다, 네 번째 일석사조다,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만난다, 일석오조다, 좋은 전도사님도 만나고 좋은 선생님도 만난다. 하여튼 뭐 이런 공간이 저희 나비아가 운영되고 있는 목표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조그마한 새싹남이고 하루하루가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진실된 격려가 필요하고, 진실된 그리고 진정한 비판의 소리가 필요해요. 지금도 너무 많은 나비아들이 그렇게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런 글을 그리고 오가면서 이런 일상을 남기고자 하는 것도 제가 그런 감사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너무 넘쳐서 제가 정말 매일같이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는 시간들이, 또 정말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좋지만, 적어도 제 친한 사람들 안에서, 제 동역자 안에서, 저와 함께 이런 나라를 꿈꾸지만 직접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동역자들에게 이런 일들을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매일 오가는 출근하는 길에 나누어야겠다라는 제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출근하시면 15분 걸리거든요. 이럴 때 수다스럽게 제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시간입니다. 사실 이 시간에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찬양 부르고 오긴 하는데, 사실 정말 이런 말 하면 정말 은혜 떨어지시겠지만, 센터 들어가는 순간부터 찬양을 듣고 아이들이 오면 내내 찬양 부르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저는 제 개인의 소풀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곧 센터에 도착했어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나비아 동역자들 되시고, 또 제 사랑하는 동생들 되시고, 이것을 시청하시는 그리고 청취하시는 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사람과 또 누군가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 하루도 아자아자 예수 화이팅입니다. 안녕.